오늘은 여러분께 명언을 하나 보여드리고 그 명언에 적용되는 행동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떠도는 현자께서는 친구로 삼을 만한 인격도 없는 사람을 여자라는 이유로 평생의 반려자랍시고 맞이한 대가다라는 명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문구에 공감 가시는 정상인 분들도 참 많겠지만 공감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공감이 안 되는 분을 위해 친구로 삼을 만한 인격도 없는 여자들과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죠. 일단 가볍게 엄마가 된 여자가 아기 어린이집 보내고 전업주부하는 여시들 집안일 얼마나 해? 라는 질문글을 여성시대에 작성합니다. 각종 쓰레기 버리고 청소기 돌리고 집 청소 간단히 하는 거는 100% 여시들이 해줘. 내가 전업주부이고 애기 어린이집 다녀서 내가 그 정도는 친히 해주려고 하는데 건망증이 심해서 쓰레기 다 묶어놓고 버리는 거 까먹고 빨래 갠다고 건조기에서 꺼내서 드레스룸에 던져놓고 까먹고 그러거든. 근데 남편이랑 어제 싸우면서 내가 지나간 자리는 두 번 손 간다고 지랄해서 다들 칼같이 집안일하고 사나 궁금해서 물어봤어. 라는 이 여성의 발언을 봅시다. 전업주부라면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녀는 자신의 당연한 일을 당연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집에 얹혀 살면서 먹는 거 자는 거 싸는 거 모든 일체의 비용을 여러분이 지불해주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과연 저 여자처럼 내가 그 정도는 해주려고 라는 말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힘든 일 해주는 것 마냥 행동할까요? 친구로 삼을 인격도 없는 사람을 평생의 반려자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지 보이시죠? 전업주부인데 집안일 30% 내가 하고 남편이 70% 했다. 라고 말하는 우리 여성들. 임신한 게 너무너무 후회된다. 애기 가지면 모성애가 생길 거라 생각했는데 16주 지났거든. 계단만 보면 구르고 싶고 스트레스 받으면 배를 파팡팡 미친 듯 때리는 여자야. 진짜 지금 나 혼자 결정하고 낙태해야 하나 미치겠다 애지웠다고 이혼당해도 후회 없으니까 몰래 지우고 싶어. 라는 우리 멋진 여성이 보이시나요? 16주가 지난 아기가 있는 배를 팡팡 때리고 계단 보면 구르고 싶다 말하는 우리 여성. 전직 간호사로서 말씀드리자면 16주 차가 되면 태아 성별도 확인 가능하고 아가의 태동도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아기의 태교를 위해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만 해야 하는데 친구로 삼을 만한 인격도 없는 사람을 여자라는 이유로 평생의 반려자랍시고 맞이한 대가로 저 남성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기의 태교를 계단과 배펀치로 하게 되었습니다. 계단 보면 구르고 싶고 배펀치하는 여자는 네일아트를 즐기는 여자였고 피부는 이렇게 생긴 여성이었죠. 그리고 이 여성은 역시나 붕신 같은 한남들 나보고 고양이 80% 담고 돼지 20%라고 하는데 죽어라 라는 폭언을 쏟아내는 여성이었죠. 한남을 운운하는 여성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딱 보이시죠? 그리고 아까 전업주부인데 집안일도 안 하는 여자 있죠? 그 여자 역시나 연예인을 향해 모욕과 폭언 악담을 퍼붓는 여자였고 한남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고 사는 여자였죠. 여러분은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겁니다. 20대 여성들 중 자신을 FM이라 말한 여자는 50%입니다. 20대 여성의 88%는 미투 운동을 지지했습니다. 여러분은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FM리스트임을 천명하는 남자와 친구로 지낼 수 있습니까? 아마 그렇다고 말할 남자는 정말 적을 겁니다. 하지만 그 성별이 여자로 바뀌기만 하면 왜 그렇게 내 여자친구는 그럴 리 없다고 설거지를 해주는 걸까요? FM리즘을 하고 있는 여성과 결혼하고 임신을 하면 당신의 아기는 배펀치 태교와 계단 물리 운동 간장 샤워를 당할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아주 간단한 집안일도 하기 싫어하는 여자가 될 거죠. 부디 친구로도 지내지 못할 여자를 설거지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이래도 국제결혼 안 할래?